전임엠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퀴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전임엠입니다. 오늘 승채씨와 함께 전임엠 베이스 같이 리뷰를 해볼건데 시리얼 넘버 두개 해가지고 2시간 연속으로 같은건데 그냥 모델 다른거 근데 뭐 스펙, 상세 스펙의 차이가 약간 있으니까 네, 비교해서 그래. 보시는 재미가 있을겁니다. 자, 이게 가격이 606만 1500원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484만 9천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커스텀샵 2018 포스트모던 베이스 전이맨 렐릭 시리즈인데 이게 뭐 전이맨이라는 단어가 이제 승채씨가 뭐 촬영 전에 한번 물어보셔갖고 네. 저희가 이제 그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전이맨이라는 게 이제 이거예요. 말 그대로 여행남이잖아. 여행남 여행하는 사람 이런데 뭐 스포츠계에서는 이 팀 저 팀으로 이적을 많이 하는 선수를 또 전이맨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우리 도제시 시스템 있잖아요. 도제 시스템이 이제 어프렌티스라는 그 도제 시스템이 우리가 막 야 그 업계는 아직도 좀 도제 시스템이 심해 막 이런 걸 우리는 지금 뭐 좀 형동생 문화가 심하고 약간 그런 느낌을 도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도제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예전에 중세시대에는 어떤 하나의 직공에 있어서 직종에 있어서 그 직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도제 시스템이 맞아요. 성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냐면 이제 무임금 노동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으면서 어깨 너머로 기술을 배우는 거죠. 직접 돈을 내고 정당한 교육을 받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내가 가갖고 그냥 몸으로 때우면서 그냥 그 현장에서 이제 네, 허드렛 일을 하면서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그 기술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약간 이제는 도제 가 아니고 그렇게 처음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그 견습생의 상태가 바로 어프렌티스 도제고요.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넘어가서 이제 뭐 마스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숙련공이 됐다고 할 수 있다. 견습생을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 마스터가 넌 이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너의 그 경험을 좀 더 살리고 너의 그 기술들을 좀 더 완성시켜서 오너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 떠나면서 막 여기저기에서 이제 일을 하고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밑에 가갖고 훈련을 하는 그 상태가 이제 전임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냥 숙련공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가 이제 그 업무 분야의 장인인 마스터가 되는 거죠. 마스터, 전임엔, 어프렌티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중간의 숙련공 관계를 전임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전임엔에 대한 간단한 쓸데없는 정보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는데요? 네, 그래요? 네. 네,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17cm, 그리고 무게는 지금 요게 썬버스트 모델이고 이 다음 시간에 할게 시리얼 넘버가 요 썬버스트가 2160, 그 다음 시간에 블랙 모델이 시리얼 넘버 2172예요. 그래서 그거가 모델에 따라서 약간 스펙 차이가 있는데 오늘 하는 썬버스트 모델은 무게 3.97kg, 다음 시간에 블랙은 4.1kg입니다. 그리고 두께는 40 플러스 2mm로 동일하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같은 모델인데도 12플레 뒷둘레가 좀 차이가 나요. 오늘 하는 썬버스트 83mm고요. 다음 시간에 블랙 85mm로 약 2mm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모델인데도 좀 있죠.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의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쿼터손 메이플렉의 60 재즈베이스 U쉐입 넥입니다. 헤드머신은 팬더 디럭스 롱 헤드머신이고요. 샤프트가 길죠.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너비 본넛의 너트 재질이 본넛의 너트 너비가 37.592mm. 그리고 지판은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판 공률은 9.5인치 241mm 반지름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863mm. 프렛은 20 미디엄 점프 프렛, 커스텀샵 핸드워운드 6기 프리시전 베이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틸 커버로 가려져 있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RSD 디자인드 하이메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할인가 기준 484만 9천 원짜리 베이스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만 원. 네. 아유, 좋아요. 네. 자, 톤 다 올리고 볼륨 올려서 한번 해볼게요. 직관적인 프리시전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에 했던 피노팔라디노 모델 같은 경우엔 프리시전 때 굉장히 다채로운 소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게 좀 더 우리가 원래 아는 프리시전 소리에 좀 가깝지 익숙한 않나? 소리죠. 네. 자, 여기서 톤 깎고 다 깎고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톤 가변성 갭이 좀 크네요. 네.
시간 정도. 네. 중간에 걸리는 거 없죠? 네, 없습니다. 네. 펜더는?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네. 얘가 어디서부터 먹는지 한번 볼게요. 톤이 이제 펜더 노브가 조금 이제 한 번에 확 먹는 노브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변하네요. 별로 그런 툭 넘어가는 느낌. 아, 여기서부터 좀 넘어가네요. 그죠? 네. 거의 다 와서 넘어갑니다. 네. 역시. 네. 이 그 여기서 그 딱 넘어갈 때 그 웩웩 하는 그 프리시전 소리 있잖아요. 네. 그 소리가 좀 더 과장되게 좀 들어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티 나는 프리시전. 그게 좀 부담스럽다면은 톤을 아주 약간만 내리셔도 상당히 정리된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건 까랑까랑한 톤이고요. 네, 이게 이제 프리시전 톤. 여기서 살짝만 두 칸, 세 칸만 내린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렇게만 쳐도 약간 굉장히 정리된 네, 먹먹해지죠. 이거 하고. 그렇습니다. 네, 조금만 해도 달라지니까. 요 정도의 사운드 차이. 네, 소리 멋있네요. 하지만 484만 9천원이라는 거. 네. 네. 슬랩 사운드 하나만 만들었을 때요. 네, 슬랩은 우선 톤 다 올리면. 이거 약간 부담스럽죠. 톤 다 올린 상태시면.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내려볼게요. 네. 좀 더 내리면? 네, 조금만 더 내릴게요. 여기서. 이게 더 좋은데요, 저는. 앞에들이 너무 미들 때 여기 너무 싸나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저니맨이 숙련공에서 마스터급으로 올라가는 그 훈련 과정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미들 때 여기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강한 그 고집센 이데올로기? 네. 네, 고집센 미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본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다음 거 약간 좀 신나는 느낌으로 하나 들어볼게요. A 블루스 진행 가겠습니다. 네. 자, 원, 투, 쓰리. 묻혀서 들으니까 확실히 사운드가 자기 주장이 확실하죠, 그죠? 네. 네. 묻혀서 들으면 훨씬 좋게 들립니다. 또 그냥 듣는 거랑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네, 아까 그 이드 씨가 말했던 그 톤 상태로, 네, 네네네, 그 상태로 약간 내린 상태, 네, 네. 네. 뭔가 찰떡같이 묻어나는 그 프리시전만의 묻지만, 네, 네 이렇게, 그렇죠. 근데 또 자기 자리, 네, 자기 자리가 있는 이 비싼, 예, 비싼 악기들의 약간 특성이죠. 네. 묻으면서도 자기 영역 딱 지키는, 네, 그런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뭐 단독으로 연주할 때도 물론 프리시전 티 나는 좋은 사운드였지만 이게 묻혀서 또 들어보니까 정말 매력이 있네요. 자, 이렇게 저니맨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주평 하나 있죠? 네, 있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분이 해주셔서, 네, 네, 새로운 분 닉네임 상도 드려야겠네요.
새로운 분이 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새닉 네임은 네. 뭔가요? 케어타임즈 2390회 팬더 USA 아메리칸 퍼포머 머스탱 베이스 때 네. 네, 남겨주신 분이고 류마티스맨. 네, 류마티스맨님은 뭐 기타에서는 자주 보이시는 분이에요. 네, 아, 네, 그렇군요. 베이스로 이제 또 가셨군요 또. 네, 뭐 말이 필요합니까? 텔레 머스탱 점점점. 네. 이러면서 한 줄 평은 그것들의 맛은 레몬 맛, 메론 맛. 레몬 맛, 메론 맛. 네. 네, 류마티스맨님 뭐 관절 건강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좀 네 어떻게 네, 네. 우프죠. 좀 네, 네. 웃기면서도 슬픈 그런 닉네임 류마티스맨님. 네. 네. 승채 씨부터 한 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평은 전이맨이라고 하기엔 너무 좋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뭐 전이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뭐 거기에 맞아요. 우리가 포커스를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 다른 얘기겠지만 그 도제 시스템의 등급으로 봤을 때는 거의 마스터 그레이드에 다다른 그런 그렇겠죠? 전이맨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 이제 마스터가 되는 그런 전이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네요. 네, 저는 이게 확실히 그 미들 대역의 사운드가 톤 높으로 조금 내렸을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조금 편안한 사운드부터 이거를 완전히 풀러놨을 때 그 땡땡한 자기주장 강한 사운드까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완전히 항상 풀로 올려놓고 쓰는 것보다는 한 8할 정도를 디폴트로 놓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 추가하거나 빼는 느낌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미들의 놀라운 잠재력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4만 9천 484만 원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할인 뭔데 진짜 그렇습니다. 네네 네, 좋아요. 네. 아. 네, 점심 뜨면 바로 바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좋아도 가격이 너무 절대, 비싸기 아. 때문에 사실 뭐 9점을 드리기에는 아무래도 이게 조금 아 뭐랄까 쉽지 않은 악기기는 해요. 자, 다음 시간에도 뭐 거의 똑같은 가격 뭐 같은 가격에 같은 기타이기 때문에 네. 같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또 이게 악기마다의 그 뽑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또 묘한 네.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단독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약간 네.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리얼 넘버 2160의 선버스트 모델 8.5, 8.5의 점수를 받았고요. 다음 시간에 블랙 모델 무슨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들께 또 한번 같은 모델의 다른 시리얼 넘버로 전이맨 렐릭 전달을 해드리도록 궁금합니다.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